아니 이 너구리가. 말하셨어? 예 주말에 오세요. 주말에요. 주말에? 예. 아이고 라이마 다쳤는지 왜 너구리가 여기 와있지? 너구리가 다쳤나봐. 얘 야행성인데 왜 여기 와있대. 왜 피부병까지 다 걸리고 쟤 똥 싸고 앉아있네. 얘 여기서 잤어요. 여기 여기 우리 쓰레기 태우는 데인데 여기 쓰레기 태우는 데인데 여기까지 와서 피부병 걸린 거 봐. 피부병 걸려가지고 어디 다쳤어 지금. 얘 상태 안 좋아 지금. 너구리 봐봐요. 야 잘 치게 야행 부들부들 떨고 있네. 지금 피부병까지 다 걸려가지고. 덕구 조용해. 도망도 안 가네 애가. 힘이 많이 빠졌나 보네. 많이 추운가 보다. 털도 다 빠졌어요 지금. 도망도 안 가고. 지금 너구리 주위에 까치들이 계속 있어요. 제가 지금 이제 앞쪽으로 오니까 까치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너구리가 지금 피부병 걸려가지고 저희 집 주위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협회라고 해야 되나요? 그 110번 거기에 지금 현재 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. 근데 저희는 신고하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네요. 뭐 이것저것 또 확인 절차도 하고 출동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는가 그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.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너구리예요. 자기 몸을 계속 핥고 있죠. 지금 저 위쪽에 많이 있어요. 저기 까치들도 일단은 저도 좀 얘들이 왜 우리 도로에서도 로드킬 당하면은 까치들이 먹는데 지금 그래서 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까치들 또 계속 날라오죠. 이런 광경은 저도 처음 봅니다. 밑에서 뭐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주위에서만 지금 계속 맴돌고 있네요. 쟤는 지금 가려워서 계속 굶는 것 같아요 지금. 왜 많고 많은데 우리 집으로 왔을까?